뉴스 시작합니다. 첫 소식입니다.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간밤에 열렸던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, 즉 FOMC 회의 결과에 대해서 예상대로 완화적이었다라고 평가를 했는데요. 좀 더 구체적인 내용 취재기자 연결합니다. 김한진 기자. 네, 김한진입니다. 김 기자, 이주열 총재가 FOMC 정례회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내놨어요. 네, 이주열 총재는 오늘 오전 서울 세종대로 한국은행 본관 출근길에서 기자들과 만나 FOMC 회의 결과는 예상대로 완화적이었다고 말했습니다. 이 총재는 시장은 연내 금리 인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면서 FOMC 위원들 중 거의 절반이 0.5%포인트 인하 견해를 낸 것은 예상하지 못했던 부분이라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. FOMC 위원 17명 가운데 8명이 연내 금리 인하가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 중 7명은 두 차례 인하 필요성을 언급한 데 대한 평가였습니다. 하지만 이 총재는 한은은 연준의 방향을 고려해 의사결정을 하되 기계적으로 따르지는 않을 것이라고 선을 긋기도 했습니다. 네, 그런데 현실적으로 금리 인하 가능성은 더 높아진 상황이지 않습니까? 미 연준의 통화정책 발표문 곳곳에서도 이 같은 신호를 엿볼 수 있다고요? 네, 연준은 통화정책 발표문에 지난 1월부터 인내심이라는 표현을 꾸준히 넣어왔는데요. 이번에는 이 표현을 성명서에 넣지 않았다는 점에서 금리 인하 의도를 더 명확히 드러낸 것이라는 시장의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. 또 경제활동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견조한 확장 대신 완만한 증가라는 문구를 넣었고 또 경기 전망에 대한 불확실성과 미미한 인플레이션 압력에 비춰 적절히 대응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. 제롬 파월 미 연준 의장도 기준금리를 동결한 직후 기자회견에서 글로벌 성장세와 무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지속적인 역류 흐름을 의식하고 있다며 많은 FOMC 참석자들이 더욱 완화적인 통화정책의 근거가 강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는데요. 시장은 다음 달 금리 인하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입니다. SBS CNBC 김한진입니다.